자한당의 추경 발목 잡기 오늘로 96일째, 96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나라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이런 계산이 무난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쌤 곽동수입니다. 52번째 디테일 오늘은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이야기입니다. 추경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일본 수출, 이 정부 수출 규제 대응하는 추경으로 2731억 5천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6조 7천억에다가 더해서 하게 되면 이게 발목이 안 잡혔으면 벌써 통과됐어야죠.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지난 4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이면 19년 만에 국회 방치로는 최장 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한나라당 시절 DJ가 있었던 김대중 후보 시절 2000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학법 개정한다고 아, 우리 학원 뺏어가는 거 안 돼. 우리 마음대로 하고 돈 마음대로 거둘 거야. 이거 하느라고 107일 동안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6조 7천억 원 플러스 알파인데 이미 정책질의하고 소위원회 감액심사 다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세부 내용 잘 모른다고 야당이 정부에 문제 제기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무조건 백지 수표 끊어달래? 그럴 순 없어라고 하는데 정리해봅시다. 일본에 대응하는데 일단 이러이러이런 거 설명드릴게요. 돈 주세요 했으면 상식적이면 그거부터 제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토착외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세부 내용 이렇습니다. 자한당이 워낙 바쁘다니까 총 10개 사업 대상이고요. 긴급 지원이 26개 품목입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이 140개. 산자부가 1774억, 과기부가 241억 5천, 중기부가 717억 원입니다. 추경장애심사가 이렇게 긴 적이 없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이러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 자한당이 일본 돕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1200억 원 추경하자 그랬다. 8천억으로 늘었다가 2730억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왔다 갔다 했다 이거 비판하는데 이 과정을 투명해 놔서 왜 이렇게 되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줄이고 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은 내년도에도 어차피 반영돼야 됩니다. 근데 5-6개월에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는 충실히 설명하고 심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데 기재부 직원들은 국회 앞에서 숙소 잡고 합숙하고 있는데 이게 추경이 확정이 안 되면은요 9월에 9월 3일 마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것도 통과 안 되고 밀리고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한당이 그걸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추경은 1993년 문민정부 김영삼 시절부터 26년간 총 24건이 제출됐고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 편성 추이를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딱 보기에도 2009년부터 2017년까지가 기가 막히게 많죠. 17조 9천억 원, 17조 4천억 원. 이게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에서 1941년 12월 19일에 태어나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집권 시절입니다. 이때 이렇게 많이 해놓고 2015, 16, 17에 누가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걱정되면 추경부터 처리해라 하고 있고 자한당은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참 대단한 표현들 하셨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취소하고 다음 주 총리 역시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8월 2일에 일본이 추가 보복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짜냐? 아베 신조 총리 휴가 날짜 보고 있는 겁니다. 참의원 선거에 뭐 한 거 있다고 피로 풀고자 휴가가 뜹니다. 오늘까지 감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일은 아무래도 빡빡해서 못할 때고 8월 2일이나 6일이나 9일 정도까지 회의를 해야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건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와중인데 7월에 임시국회가 열려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처리를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열긴 했는데 의사 일정이 안 잡혀 있어요. 덕분에 7말 8초 공무원들 휴가도 못 가고 다 엉망 만들어 놓고 자한당은 아주 좋아합니다. 이 와중에 빠질까봐 걱정되는 바미당 손학규 대표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은 참 꾸준하세요. 지금 이런 형편인데 이 와중에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8월 말에 안철수가 귀국을 한답니다. 손학규 의원이 SOS 하면서 독일에 사람을 보냈다나 그렇죠? 근데 문전박대당했답니다. 뭐 저쪽에선 천정배와 정동영과 뭐 이런 사람들끼리 또 다른 신당창당 한다는데 뭐 당 만드는 건 당 만들어도 국정은 좀 굴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자고 이렇게 올스톱을 만들어두는 건지.
빈내기 추경, 맨캉 추경, 그래서 엉망이다 하지만 2013, 15, 16에는 조선일보조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추경은 최소한의 불쏘시개다. 현 체력으로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지 못한다. 추경이 절실한 날 리더십이 없다. 이때 17조까지 추경하던 쪽인데 이게 최소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조는 추경해야 3%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규모보다 중요한 건 추경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자한당 지금 하는 거 보면 경제와 안보의 발목 잡기로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호구 어쩌고 하던데 정말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나경원은 여당 핑계 좀 그만댔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다는 핑계도 정말 뭐가 더 나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자갈 물렸대지만 입을 풀어주는 올해 내내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이러니 자한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자한당은 국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4월 15일 2020년 총선에서 응징해야 됩니다. 안철수 전 의원 그만 간보고 올라면 얼른 오시고요. 한 번도 제때 처리한 적 없다. 이 타이밍 제 편견도 좀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한당은 임시국회를 열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또다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자한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통상 보복에서 문정부에 힘 실어주는 거하고 당내 분란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국민은 뭐 바지저걸이를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비춰지는? 당내 분란이 전혀 없는데 위원장 불허는 한발중에 협박하고 나타나요? 국토위원장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밤 10시에 방문했고 그거 가지고 위원이 나와서 한밤중에 불쑥 귀신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 이렇게 기자회견했는데 그게 국민들이 잘못 알고 비춰지는 거라고? 이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경원은 아주 가식적인 사람이다. 더 덧붙일 거 없죠? 자한당의 추경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6일째입니다. 누가 나라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 기억했다가 내년 4월 15일에 갚아줍시다. 저는 곽상 곽동수였습니다. 내 응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